아이고. 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꿀꿀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스크랩 메카닉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아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 저로서는, 저의 능력으로서는 그 네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그맣게, 그래서 생각한 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네 발로 걷는 미니 피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인데요. 요만하게 해가지고 네 발로 걷는 것이지, 네 발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 잠깐만, 아 뭐지, 뭐가 걸리는데, 등에 걸리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걷는 빅 돼지, 조그만 아기 돼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생각인데요. 호이 이렇게 딱 되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되나? 원격 조종 되나? 아 잠깐만요, 원격 조종이 되나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딱 이은다. 안 되네. 아 원격 조종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원격 조종이 안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네. 원격 조종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 그렇구만. 원격 조종이 안 되면은 타야지. 아이고, 원격 조종이 안 되면 타야지. 이렇게 타가지고 조종을 할 건데, 요게 네 다리로 걸으려면은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할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크게 만들까? 여기를 조금 더,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여기를 좀 더 크게 한쪽만 먼저 해볼까? 그래, 연습을 좀 해보자. 조금씩 진화를 해가는 것이죠. 어떻게 진화를 할지는 일단 만들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게, 저거, 뭐였지? 키가? 아, 또 까먹었다. 아, 여기 있다. 찾았다. 드라이브 셋을 이걸로 달까? 그래, 이걸로 달자. 이걸로 달고, 이거 없애고, 이걸로 해가지고, 돌리는 키가 뭐였지? G키, F키였나? 또 까먹었네. 왜 까먹었지? 맨날 까먹네. 요거는 자동차 만드는 그건데. 하하, 이거는 센서를 담으면 앞으로 날아가는 거고, 버튼들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거고, 스위치, 로직 게이트를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로직 게이트를 XOR로 하면은 이게 그 OR이랑 AND랑은 동시에 되면 되는 거고, OR은 둘 중 하나만 되는 거고, XOR은 반대가 됐을 때 열리는 그런 거거든요. NAND랑 NOR랑 이거는 요거에 반대되는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게 되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저건 안 써도 된다. 좋아요. 그리고 돌리는 키는 뭐였냐면 설정 가서 봐야겠습니다. 또 까먹었네. 큐? 로테이션 큐? 아닌데, 이게 아닌데, 큐 맞나? 아, 큐 맞네. 큐, 그렇지. 큐를 돌려서 꾹 달아요. 꾹 달고, 달려. 이렇게 해가지고 윙윙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이 자동차 바퀴가 윙윙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잠깐만요. 이거를 컨트롤러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지 말이죠. 한번 해보자. 여기다 달아보자. 센서를, 컨트롤러를 여기다 이렇게 딱 달아주면은, 요거로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요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달아주면은 이게 여기를 컨트롤러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를 알려면은 요거를 뜯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뽀이 뽀이 빵프로 빵프로 돼 있어. 아니 잠깐만, 응? 순서에 따라서 핫 착 착 착 착 착 착 착 걷는 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잠깐만,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돌려봐요. 어허이, 90도가 움직이게 된다. 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복잡하게 하지 말자. 복잡하게 하지 말자. 복잡하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가는 것이요. 맞아, 맞아, 맞아. 일단은요, 너무 복잡한 거는 못 만드니까 쉽게 가자.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드는 것인데,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은 네 발로 걷는 돼지 꿀꿀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일단은 요거를 달아봐. 삑 하고 삑 하고 다리를 하나는 이렇게 달아주고, 이거를 일단 좀 위로 올려봐요. 삑 하고 여기를 하나를, 다리를 요쪽 뒤로 뒤쪽으로 달아줘야 되나? 뽁 하고 여기를 뽁 하고 내려봐요. 뽁 하고 달아주면은 이 상태면은 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알 수가 없구만.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위로 달고 요거를 밑으로 달자. 올려봐요. 뽀뽀뽀 뽀뽀뽀뽀뽀뽀. 낸 다음에 됐어. 이제 없애봐. 나도 이거 타봐. 안 움직여. 아, 연결을 안 했구나. 연결을 해놔야죠. 연결을 삑 어, 다리 왜 이래. 삑 됐다. 아니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여기다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다 컨트롤러를 달아보자. 삑 컨트롤러를 달고 여기서 요거를 취소. 취소해봐요 이거. 아, 어떻게 끊지? 이거를 뜯은 다음에 다시 달아. 그렇지.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달아주고 요거를 여기다 먼저 달아.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된다. 둘, 셋, 넷.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버튼 돌려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요게 이제 그 작동을 하는 그건데,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버튼 돌려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요게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뭐가 없냐면은 여기 다음 움직임 그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막 해봐.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놔봐요. 샥샥샥샥샥샥샥샥샥 막 돌려봐. 뭔지 모르겠으니까 막 돌려놓고. 안 돼. 아, 이걸로 안 되는 거야? 이걸로 안 되는 거냐고요? 삑 삑 이게 필요가 없잖아. 아, 이게 필요가 없고 버튼을 누르면은 돌아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네.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위치를 달아주자 그러면은, 잠깐만, 스위치는 어딨어? 스위치 말고 버튼으로 버튼으로다가 버튼을 어디다 놓냐? 엔진 빼고 버튼 여기다 놓고 버튼을 여기다 딱 깔아봐. 톡톡. 아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로 가가지고 이거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없어. 이게 기본인 것이에요. 기본 상태인 것인데 기본 상태를 그대로 둬봐. 기본 상태를 빵프로로 두고 빠이익. 이렇게 돌아갔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방향이 나와 있죠. 여기가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파란색으로 돌아갈 것이냐. 빨간색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을 좀 통일을 시켜놓고 이쪽이 빨간색으로 되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가 빨간색으로 되게 해놓은 거니까 됐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가야 되네. 파란색, 그렇지. 여기는 파란색으로 가야 돼. 일단은 요거를 연결해 놔볼게요. 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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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요. 이건 왜 버튼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지? 아, 연결이 안 됐네. 아, 하나만 연결되는구나. 버튼이 하나만 연결되잖아. 버튼 하나만 달면 돼요. 그럼 톡 해놓고 꿀꿀이 로봇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버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는 그것만 잘 설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아, 연결이 안 됐구나. 일단은 이것도 0으로 다 바꿔놓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하나씩 실험을 해봅시다. 하나씩 실험을 해볼 건데 잘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다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리의 움직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버튼을, 잠깐만, 버튼 말고 스위치로 하자. 버튼으로 하면요 계속 눌러줬다 떼줬다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막 스위치로 바꾸자. 스위치로 해가지고 스위치를 달아주면, 아, 잘못 달았다. 딱 달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스위치를 이제 껐다 켰다 하면 여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0%예요. 그리고 1번이 어딨어? 1번. 1번 다리. 1번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니까 파란색 쪽으로 가야겠죠? 파란색 쪽으로 90도. 파란색 쪽으로 90도. 파란색 쪽으로 90도. 이거만 한번 해놓고. 삐익. 다시 끄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잠깐만요. 근데 파란색대로 90도 해놓고 두 번째 거에 180도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어? 아, 90도에 추가로 180도가 돌아가는 거구나? 한번 눌러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알겠어, 알겠어. 90도가 추가로 되는 거구나? 90도에 90도가 추가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딱 두고. 자, 먼저 얘가 90도가 딱 틀면 얘가 90도가 돌아갑니다. 삐,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90도가 딱 돌아가면은 요것도 90도가 돌아가면서 얘가 딱 내려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얘도 90도가 돌아가면서 딱 발을 탁 뒤져줘야 되는 건데, 발을 탁 뒤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척척척 앞으로 가면서 척척척척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80도씩 돌려버리면 되나? 그렇게 해볼까? 180도. 그 다음에 2번도 180도. 2번도 180도. 2번은 빨간색으로 180도. 그 다음에 3번은 빨간색으로 180도. 3번도 빨간색으로 180도. 그리고 4번은 파란색으로 180도.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 이럴수가. 다리가 겹치잖아. 아니, 이럴수가. 다리가 겹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 왜 겹치지? 얘도 뒤로 가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겹치네. 아, 거리가 좀 문제네. 다리를 하나씩 잘라버리자. 끊어져. 읍스라고. 됐다. 한 칸씩 만나자. 삐.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요, 이거. 야, 비켜봐. 야, 비켜봐. 야, 비켜보라고. 빡빡빡. 아이고, 빡빡빡빡빡. 아이고, 아이고. 빡빡빡. 비켜봐, 비켜봐.
자, 그러면은 얘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려면은 아끔은 다시 뒤로 돌아가거든요. 힘은 앞으로 가고 굉장히 엄청난 장족의 발전인데요. 드디어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부렀다.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아 반복이구나 이게. 그러면은 키면은 삐. 돼지야 어디 가니? 난 자유를 찾아 떠날 거예요. 그렇구나 돼지야. 안 된다. 나 여기는 떨어지는 곳이란다. 오 잠깐만 일로 와봐. 저장 좀 해놓자. 빡. 저 그래가지고 돼지 1호기 프로토타입 1호기 완성됐습니다. 돼지 프로토타입 1호기 완성됐거든요. 이거 저장 어떻게 시키지? 저장. 이름 피그워크 피그워크 저장됐습니다. 잠깐만 근데 얘 뒤집어져서 저장이 돼버린건데. 아 이러면은 스위치를 못 누르잖아. 아 누를 수 있긴 하다. 아 이거는 좀 곤란한데요. 뒤집어져서 만들어져가지고. 안돼. 아이 그래도 뭐 가긴 하니까. 아 됐어 멈춰. 됐어 좋습니다. 좋아요. 피그 1호기에 그 기본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텐데 이거는 제가 그 만들다 실패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크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앞다리나 뒷다리를 이렇게 쇽쇽쇽쇽 꺾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만 이제 추가가 되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추가하지? 앞이랑 옆으로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기능.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면 되나? 몸뚱아리 중간 몸뚱아리를 꺾어버릴까? 중간 몸뚱아리를 꺾어버리면 되려나? 어떻게 하면 될지 약간의 그 지금 그 단서는 떠오르는데요. 확실한 방법이 안 떠올라.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피그야. 피그 프로토타입의 영감을 이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넓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 넓게 앉을 수 있을 만하게. 그렇지. 뜨든 다리는 길 필요가 없어요. 다리는 아 맞다 잠깐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잘못했다. 취소 판때기 냅두고 반으로 잘라야 돼요. 왜 반으로 잘라야 되냐면은 중간에 그 방향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먼저 해놓고 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딱 아 중간이 딱 안 되는데 딱 중간 길이가 되려면 조금 잘라야 되네. 딱 이렇게 하면 딱 중간이죠. 그러면 딱 여기다 딱 이렇게 삑. 그리고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해놓고 자동차 핸들을 달아가지고서 이쪽으로 달아가지고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으면은 이걸 없애고 이걸 타면은 된다 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리를 이러면 이제 슉슉 아 잠깐만 근데 요쪽이 들리니까 똑같나? 그러면 안 되는데 뒤쪽이 들리니까 결국엔 똑같을 수도 있잖아. 요쪽으로 났는데 아니야 근데 조금 방향은 틀어질 수도 있어. 맞아 딱 해가지고 다시 돌렸다가 딱 다시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다리를 설치를 해줄 건데요. 돌아가는 다리 앞다리 뒷다리 다리는 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좀 곤란한 것인데요. 너무 길어도 곤란한 것이지. 시작은 네 발로 딛고 있는 자세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아까처럼 하자. 이렇게 올려봐. 여기다가 톡톡 내려와봐. 삐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에다가 톡톡 다시 또 올라가봐. 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다가 톡톡
그 다음에 다리가 좀 짧은 것 같지만 일단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꽁무니가 아이고 꽁무니가 튀어나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꽁무니를 막아주기 위해 좀 이렇게 딱 하나를 해준 다음에 아! 그러면 잠깐만 다리가 아... 궁뎅이가 좀 더 튀어나와 있나? 맞죠? 엉덩이는 튀어나와 있어야지. 맞죠?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박스를 설치해놔야지. 컨트롤 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설치해도 되나? 다음에 스위치를 여기다가 설치해도 되나? 앉아서 누를 수가 있나? 아 앉으면 스위치를 못 누르지. 아 키고서 딱 타면 되겠다. 아 좋아 딱 하고 여기다가 연결하고 좋아요. 다음에 이제 방향만 잘 정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파란색으로 180도. 자, 이 파란색으로 180도. 그 다음에 1도 이렇게 가야 되니까 1도 파란색으로 180도. 1도 파란색으로 180도. 그 다음에 3은 빨간색으로 180도. 3은 빨간색으로 180도. 요렇게. 그 다음에 4도 빨간색으로 180도. 4도 빨간색으로 180도 가준 다음에요. 이거 반복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시험 운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아니요. 스위치부터 눌러야지. 스위치를 삑 누르고. 왜 안 돼? 네? 뭐라고요? 왜 작동을 안 해? 아니 왜 작동을 안 하죠? 이거로 안 없앴구나. 저걸 안 없으면 작동 안 했어. 아, 나 태워주세요. 호호호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와. 다 가다 옆으로 야 거기 구멍 안 되는데. 아 다리가 짧아.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뒤집어지면 자가 복구 기능이 없네. 아 뒤집어졌을 때 그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태워 멈추라고. 됐다. 다리가 좀 더 길어야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리가 좀 더 길어야 되겠고요. 뒤집어졌을 때 답이 없거든요. 뒤집어졌을 때 답이 없는데 정말 큰일인 것인데요. 뒤집어졌을 때 왜 답이 없지 이거? 뒤집어졌을 때 답이 없네. 꺼. 다리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리를 하나로만 하니까 그런가 아닌가. 다리가 좀 짧아. 다리를 좀 길게 만들어줘야 돼. 한 칸씩 늘려. 다리를 한 칸씩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자 일단은 좀 넓고 평평한 곳으로 저기로 일단은 저기 우리 좀 더러워진 작업장을 지나서 저기 청소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다가 평지에다가 설치를 하고 좀 여기서 이제 실험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리를 하나씩 늘려야 되는 것인데요. 다리를 하나씩만 더 늘리고 여긴 4개잖아. 요거를 됐어.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한 칸 더. 아 근데 이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아, 상관없나? 아 너무 머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돼지 문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거든요. 그거 색칠하는 거 여기 있다. 색칠하는 거를 아 있잖아. 여기 들어가 있잖아. 아 아니요. 이 색칠 색깔 어떻게 정하더라?
얘들아? 아, 색깔 어떻게 정하더라? 이거 색깔 정하는 방법 있었는데? 까먹었다! 아니, 그새 까먹어버렸다!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 누르니까 나오는구나. 기억났습니다! 얼떨결에 기억났습니다! 자자, 착! 핑크색으로! 아리데지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전부 다 이렇게 색칠을 하기 전에 다리도 색칠해주고 다리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균형이 일단은 뒤집어지면은 재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냥 없이 있자. 엎어지면은 제가 직접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 코 만들어줘야지. 코 어디 갔어? 코를 두 칸만에 하고 눈을 그냥 까만색으로 색칠하자. 삑삑 아, 이게 좀 아닌데. 아, 뭔가 좀 아닌데. 코. 아, 돼지 코 어떻게 만들지? 세 칸으로 해야 되나? 세 칸? 그래, 세 칸으로 하고, 삑. 까만색으로 색칠해줄까? 돼지 코. 그 다음에 뭐가 없나 했더니, 귀가 없어요, 귀. 빗대기. 기대기를 빡 해서 색칠까지 슉. 아, 까만색으로 하면 어떡해요? 돼지기가 까만색이면 어떡합니까? 뽁뽁해서 핑크색으로 만들어주고 꼬리가 없어. 꼬리를 만들어주고. 아, 꼬리 부스터로 할걸 그랬나? 그럴까요? 부스터 괜찮은데? 부스터 어딨어? 부스터. 서스펜션을 달아서 충격을 흡수한다? 양쪽으로 짜작짝짝짝 띵용 띵용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서스펜션은 좀 이른 느낌이 듭니다. 부스터는 달자. 부스터를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부스터를. 아, 이거 돌리는 방법 있었는데. 이거 재빨리 돌리는 키 있었는데 까먹을 뻔했네. 정말. 아, 있다, 찾았다. 부스터 꼬리 빼봐. 너의 꼬리는 이것이다, 돼지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작동이 하더라? 이거를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부스터 발동되나? 된다. 좋아요. 부스터까지 연결했고요. 아니, 이제 정확히는 꼬리 달아줬고요. 여기를 다 둘러싸가지고 뭘 할 것이냐. 아, 여기 딱 갈아놓고 있잖아. 하필이면은 돼지 몸통을 만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인데요. 일단은 만들어. 일단은 1단만 쌓아놔. 1단만 이렇게 해놓고 핑크색으로 살짝 색칠을 한 다음에 이제 시험 운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운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핑크색으로 만들어 보라. 그렇지. 착. 이것도 착. 가다. 아, 맞다. 이거 떼야지. 떼고 먼저 스위치 켜고 타요. 아 잠깐만 유기 이거 뜯어야 되는데 여기. 아, 저것 때문에 방향 전환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아예 하는 건 아니지만. 돼지야, 잠깐 멈춰버렴. 가지마. 오케이 어디가. 일로 오시고요. 잡아가지고 여기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를 떼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보면요, 여기 딱 끊어지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봐요, 여기 또 이거 끊어지는 거 봐. 딱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네.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타가지고. 잠깐만, 이거 좀 다시 없애봐. 이걸 없애고 이거 탔을 때 이렇게 픽
픽 이렇게 탁탁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떼고 이렇게 딱 다시 딱 따로 만들어주고 딱 이렇게 딱 따로 만들어줘야지 딱 했을 때 그렇지 이렇게 휙휙 이렇게 몸뚱이가 휙휙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안녕 나는 꿀돼지 프로토타입 2호야. 그래 너는 프로토타입 꿀돼지 프로토타입 2호란다. 저거 뭐야 저거 왜 부품이 떨어져 있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거를 마저 도색을 해주고 도색을 좀 더 해주고 좋아요 좋아요 도색을 더 해준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간다! 부스터! 아 부스터는 키지 말고 부스터는 여차할 때만 키는 걸로. 그렇지 부스터! 아 뭔가 조금 땅을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내 발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 조절도 조금이지만 가능해요. 조금이지만 하하 이쪽으로 그렇지 오른쪽으로 하하 오른쪽으로 주인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질 것 같을 때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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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구요. 아 뭔가 방향전환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돼지야 너무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탁탁탁탁 살짝 누르면은 그렇지. 부스터 수영하는 것 같은데 걷는 게 아니라 수영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멈추거라 멈추거라 프로토타입 2호요. 네 너에게 이름을 붙이겠다. 피그 워커 2. 너는 이제부터 피그 워커 2가 되는 것이다. 자 이리하야 이번 시간에는요 걸어다니는 돼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 잘 만들어진지 모르겠네요. 아, 저번보다 난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색다른 기능들 다리가 늘어나거나 콧구멍이 뿌가락 늘어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한번 만들어볼 계획에 조금 추가를 할 생각이 있긴 한데 잘 될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스크랩 메카닉이었어요.